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선고 끝나고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대치복무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민들의 이런 수준 높은 관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세월 동안 약 2만여 명의 저희 선배이면서 동료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대체복무 이제 도입과 이행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병역 기피로 오남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모두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이제 재판을 진행되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네. 고마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이나 혹은 네, 이렇게 오랫동안 저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인내해 준 저희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와 함께 저처럼 이렇게 법원의 문을 두드려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있습니다. 그들과 변호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 판결 기다리시는 분들께 네네. 한마디 혹시 하실 말 있으시면 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이 이제 이 외에도 약 930여 건의 지금 판결들이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그 모든 판결들도 이제 전향적인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